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 도착. 그리웠다 한국. 새벽 4시에 도착했기에 좀 자고 강남역 근처 약속 장소로 고고. 네컷 사진도 찍어주고 100만 년 만에 코노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풍자의 또간집에 나온 천진영감에서 친구들과 수맥으로 스타또 끊어주고 영롱한 숙성에 먹어주고 행복했던 하루였다. 고등학교 친구들과 먹부림. 비자 이슈로 대사관에 가야 해서 광화문에 왔는데 여전히 복잡했고 광화문 책마당은 잘 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엄청 깨끗했고 궁궐이었다. 한국의 이런 화장실 선진문화, 외국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. 비가 오후 내내 내렸는데 술 먹기, 아니 회 먹기 딱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우럭의 이름을 몰라 오독오독 씹히는 회를 먹고 싶다던 친구의 초이스로 우럭을 시켰고 대하철이니 대하구이와 대하머리 버터구이도 야무지게 먹어줬다. 궁금했던 켈리 맥주를 마셨는데 맹맹한 맛이라 평이 안 좋더니 나도 그다지 손이 가지 않았다. 저녁 다 먹고 분조바에서 칵테일 한 잔씩. 드디어 머리 한 날. 미국에서 미용실을 못 가서 방치해둔 곱슬기 뿜뿜했던 머리를 펴주고 영양 주고 다듬고 다 해치웠다. 몇 시간이 걸렸지만 속 시원해라. 베프랑 영접. 점심으로 엄마 그리고 동생이랑 엽떡을 시켜 먹었는데 역시 분모자가 짱이야. 저녁 약속으로 일진 친구와 1년 반 동안 쌓인 수다를 털고 오징어회, 해산물에 선양소주 까주고 용용선생에서 마라전골을 드디어 영접. 듣던 대로 맛있었고 유린기도 존맛탱. 엄마랑 데이트하기. 엄마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나는 육회를 외쳤고 점심으로 엄마표 고급 수제 육회를 먹었다. 역시 최고 최고. 다 먹고 엄마랑 유성온천역 근처 조교카페에 가서 조교카기. 여긴 무료고 조교카기 좋은 환경이라 항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뭔가 안전지대 느낌? 국화도 예쁘게 피었당. 조교 끝내고 스톤콜 카페에 가서 당 충전하고 산책을 했다. 선선하니 날씨도 좋아 사람들이 많았다. 엄마랑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 행복했던 날. 오늘의 교훈.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.